네, 이번엔 PD 리포트 시간입니다. PD 리포트 상장 1년 최근에 상장한 기업 가운데서 주목할 만한 기업들을 PD들이 직접 탐방하고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마켓 포커스를 연출하고 있는 권순모 PD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부터 12시죠, 마켓 포커스가. 예, 네, 맞습니다. 권순모 PD입니다. 자, 오늘 취재한 기업 어딘지 먼저 소개해 주십시오. 네, 다음 달이면 IPO 1년을 맞는 기업인데요. 2012년 7월 27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AJ 렌터카입니다. 네. AJ 렌터카,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요. 이 렌터카 업체 가운데서는 주식시장에, 유가증권 시장에 처음으로 상장해서 관심을 끌었는데, 상장 과정에서 뭐, 적지 않은 좀 어려움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AJ 렌터카는 KT 금호 렌터카에 이어 국내 시장 점유율 2위의 기업입니다. 2008년 첫 IPO 도전 후 지난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는데요. 상장할 당시만 해도 AJ 렌터카의 주가는 부진했습니다. 상장 첫날 종가는 공모가 대비 12% 낮은 6,160원을 기록했고요. 8월 한때 6,000원까지 주저앉기도 했었습니다. 호된 상장식을 치렀다고 볼수 있는데요. 상장 1년을 맞은 AJ 렌터카 반채훈 대표를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장맛비가 주적주적 내리던 지난 6월 18일,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AJ 렌터카 본사를 찾았는데요. 휴가 시즌을 앞둔 만큼 고객센터도 분주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내 카페에서 만난 반채훈 대표에게 상장 1년의 소회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상장을 통해서 회사에서 제일 직접적으로 얻은 거는 저희 AJ 렌터카라는 브랜드가 아무래도 상장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됐고요. 두 번째 재무적으로다가는 그 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이 절감될 수 있었다는 게또 저희로서는 큰 소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좀 타이밍이 안 좋을 때 상장한 게더 저희 회사를 더 튼튼하고 강하게 만든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기존에 이제 뭐 크게 보면 두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차를 렌트라는 게 있고, 그리고 중고차 이제 다쓴 차량 판매하는 게 있는데, 다쓴 차량 판매하는 부분이 이제 그 금융위기 시절에 매입 대수가 줄어들면서 요 부분이 좀 실적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그 근본적으로 이제 성장 추이에는 큰뭐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요. 실적 역시 뭐 시장에서 기대한 대로 잘 나왔고, 향후에 시장 성장성 역시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성공적으로 좀 주가도 좋았고요. 그래서 뭐 성공적으로 잘 1년을 지내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상장 과정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보다는 이제 상장할 시기에 주변 정황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생각보다 못 올랐고 좀 마음고생을 했다는 거군요. 앞서 이제 상장하면서 주가 변동이 컸었고 6,000원대까지도 떨어졌다 그랬었는데요. 오늘 지금 주가가 11,900원이니까 뭐 거의 두배 가까이 주가가 또 상승을 해온 건데요. 주가가 탄력적으로 상승하는 데또 중요한 결정적 계기가 있었다 그럽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상장 초기에 부진을 딛고 주가 상승의 발판을 마련한 계기는 지난해 7월 있었던 기업 신용등급 상향이었습니다. 네. AJ 렌터카는 한국 기업 평가와 한국 신용평가, 수시 평가를 통해 신용등급이 BBB 플러스에서 A 마이너스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이는 2004년 7월 안정적 BBB 마이너스에서 2010년 12월 긍정적 BBB 플러스로 개선된 데 이은 것입니다. 상장 전 회사채 이자율은 6에서 7% 수준이었는데, 신용등급 상향과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최근 3.45%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네. 신용등급이 올라갔다는 게 기업에게 물론 호재일 텐데, 이렇게 이 회사에게 결정적인 계기가 될 만한 그런 그 어떤 이점의 변화가 있나요? 신용등급이 올라가면요? 네. 네. 그렇습니다. AJ 렌터카의 경우 매년 1만 5천 대가 넘는 신차를 구매하는데요. 렌터카 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조달금리 하락은 금융비용 절감으로 인한 수익 개선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난 5월 AJ 렌터카는 450억 회사채 발행을 위해 수요 예측을 실시한 결과 2,450억 원이 몰려 계획보다 많은 600억 원의 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했습니다. 반면 A 마이너 한 단계 아래인 BBB급 회사채는 찬밥 신세였는데요. 요즘과 같은 불경기 저금리에 실망한 기관 투자자들이 AA급 이상 우량 회사채보다 금리를 더 얹어주는 A급 회사채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신용등급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군요. PD리포트 상장 1년, 오�늘은 다음 달 상장 한도를 맞는 AJ 렌터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렌터카 업체니까 이제 차 빌려주는 렌터카 비중이 가장 크겠죠. 회사의 그 매출 수익 구조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71.1%의 매출을 차지하는 렌탈 사업과 24.4%의 매출을 차지하는 차량 매각 사업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특히 렌탈 사업은 법인 고객이 87%를 차지합니다. 기간별로는 사용기간 1년 이상인 장기 렌탈이 6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불황에 강한 기업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이 같은 안정적인 매출 구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차량 매각 사업은 구입 후 3년 된 중고차를 대파는 사업인데요. 대부분의 물량을 요르단 지점을 통해 중동 지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예상하는 것처럼 차량 렌트하는 부분이 71%, 70%를 넘고요. 이제 차량 매각 사업이 24% 정도 됩니다. 앞서 그 동양증권의 애널리스트께서 그 부분을 잠깐 평가하는 걸 우리가 또 네. 들었었고요. 최근에 이제 법인 말고 개인들도 차를 그 렌트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아요. 뭐 여러 네, 가지가 맞습니다. 또 편리하다 그렇더라고요. 렌터카 시장이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까 궁금하고요. AJ 렌터카 실적도 좀 알려주세요. 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렌터카 시장은 계속 성장할 걸로 애널리스트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시죠. 국내 렌터카 시장은 주로 업무용 차량 위주이고요. 단기 차량 비중은 한 10에서 13% 정도 사이밖에 안 됩니다. 업체들마다. 그래서 업무용 차량 기준인데 업무용 차량이라는 것이 이제 경기가 불황이 되면 오히려 자차 소유보다는 렌탈을 하려는 한 욕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안정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평균 한 10에서 15% 정도 성장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J 렌터카 올해 실적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개선되는 상저 하고의 흐름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1, 2분기에 중고차 매각 스케줄이 집중이 되어 있었고요. 올해는 3분기, 4분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 2분기에는 뭐 큰 실적의 점프가 없을 것이고요. 분기별로 보면 3분기, 4분기가 조금 실적이 호전되는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올해 실적은 이 회사가 연평균 그 매출액 증가가 한 13% 저희가 2016년까지 보고 있고요. 그 페이스대로 매출액은 증가를 할 것이고요. 다만 이익단은 저희들이 한 19% 정도 증가, 연평균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지금 이자 비용 축소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에 매출단보다는 순익 증가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최근 중기적합업종에 지정된 카센터에 이어 렌터카 사업도 중기적합업종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그것입니다. 업계 내 빅5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보시는 것처럼 08년 51%에서 지난해 55%까지 상승했습니다. 보유 차량 1000대 미만의 중소 렌터카 업체들이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전혀 진출해 있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이 적합업종으로 된다 하더라도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단기 국내 여행 수요를 위한 시장이 이제 국내 에이전트가 한 50개 정도의 지점이 있습니다. 지점인데 추가적으로 더 늘릴 지금 의사가 없는 그런 성장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설사 뭐 적합업종으로 시장된다 하더라도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그마한 업체들은 보험대차 시장에 많이 주력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험대차 시장보다는 그 공항 비즈니스나 뭐 어떤 레저 비즈니스 또 아니면은 그 비즈니스 고객분들 이런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뭐 그 뭐랄까 그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다가 된다 그래도 저희가 특별하게 지금 상태에서 대응하고 그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중기업체 주력 시장은 개인 단기 렌탈 시장이고 AJ 렌터카의 이 부문 매출은 13%, 그나마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한 보험 대차 시장은 반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재로선 사업 확장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중기 적합업종 지정 시 대기업의 신규 진출이 어려워지는 진입장벽 효과를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시장 지금은 성장하고 있지만 남들과 차별화된 성장 동력을 발굴하지 못한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에 직접 아마 렌탈 비즈니스를 진출하기에는 국내 업체들이 역량이 좀 모자라는 것 같고요. 네,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밸류체인에서 보시면
그 차량을 구입을 해서 이제 매각하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요. 매각단의 맨 마지막에 보면 최근에 이제 중고차 경매 시장이 조금 활성화되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네. AJ 렌터카 같은 경우도 관계사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진출 이미 어느 정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이것이 좀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중고차 사업이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메인테너스 사업이라든지 기존에 또 이제 렌터카를 발전시키고 또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서 해외 진출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기회를 잡는 게 저희가 앞으로 해나가는 방향이고 저희 회사의 발전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아침 방송할 때도 이제 AJ 렌터카 스몰캡 리포트에서 관심 있게 보자고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네. 네, 증권사에서의 투자 의견 어떻습니까? 네, 현대증권에서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요. 네. 현대증권은 6월 21일 그동안 주가 상승 걸림돌이었던 오버행 이슈가 해소됐고 중고차 경매장과 기존 중고차 사업 간의 시너지를 기대한다며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적정 주가 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현재 주가는 11,850원, 11,900원을 호가하는 상황입니다. AJ 렌터카를 이제 선정해서 주제를 쭉 하고 오셨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 탐방 소감 중 마지막으로 정리하죠. 네. 네, 대한민국 1등 자동차 회사인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714만 대를 만들어 이 가운데 85%를 해외에 수출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은 9%에 달했습니다. 반면 한국 1등 오토바이 제조사인 대림자동차는 5만 2천 대를 만들어 8천 대를 해외에 팔았습니다. 해외 시장 점유율은 0.1%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오토바이 1위 업체인 일본 혼다는 지난해 1,550만 대를 해외에 팔았습니다. 대림이 1997년 30만 대의 내수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현대차처럼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했다면 시장 점유율을 현대차와 같은 9%로 가정하면 450만 대를 해외에 팔아치웠을 겁니다. 반채훈 대표는 지난 인터뷰에서 렌터카도 현대차와 같은 기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외 시장 공략, 중고차 사업 강화 등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J 렌터카의 상장 2년, 10년 후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PD 리포트 상장 1년, 오늘은, 상장 1년을 맞이하는 회사죠. AJ 렌터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권순모 PD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